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나도 학원 세무 전문가,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 서비스를 주된 용역으로 제공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가끔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교육하는 건데 왜 부가세를 내나요? 학원들은 부가세 안 내는 면세사업자 아닌가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똑같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즉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열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섯 가지 정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은 학원, 학교, 강습소, 교습소 등의 경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 즉, 그 교육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주무관청이 꼭 관할 교육청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고용노동부 같은 곳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교육법상 인가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우가 이와 같이 교육청 그리고 평생교육법상 인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라던가 산업교육진흥 및 관련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용역의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첫 번째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해서 제공하는 것은 면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법상 학원이랑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학원법상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학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교육지원청에 허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청에 내가 설립, 운영 등록 관련된 신청을 하거나 교습소를 신청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곳들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으로 보고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학원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면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흔히 고용, 실업급여를 받는다던가, 뭐 아니면 취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 이런 내일배움 카드 같은 것으로 우리가 결제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과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해당 명칭이 학원이 아니라 무슨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역 또한 평생교육법상 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일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부설인지 아니면 사업장 부설인지 언론기관 부설인지 지식 인력 개발 관련 시설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이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종종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 부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언론사 또는 뭐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해당 언론기관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것도 면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용역을 제공하긴 하는데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방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육 용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경우는 다 과세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 용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종종 살펴보시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교육 서비스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장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돼서 뭐 어떤 특정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자, 또 최근 많이 보이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특정 사업 자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주변에서 보실 때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합기도 이런 경우에도 뭔가 내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부가세가 과세되는 업종일까라고 종종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요가 같은 경우에는 예규에도 나와 있듯이 요가 그 지부에서 가르치는 강습하는 요가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가 가능한 교육 용역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똑같은 교육 용역이다 할지라도 부가세가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아무리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부가세를 내고 강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무조건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과세 사업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예전과 같이 그냥 학원에서만 배우고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 알려준다든지 내가 직장에서 실무를 익힌 어떤 스킬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그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가 엑셀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보고서 쓰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스피치를 알려준다든지 할 때 동일한 스피치다라고 할지라도 학원의 인허가를 그 교육청 인허가를 받았다라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꼭 사업자를 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교육 용역이지만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